국수 시작할게. 국수는 일제강점기 때 작품이야. 그리고 백석 시인은 평안도 분이기 때문에 평안도 방언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 겨울만 되면 이 마을에서는 국수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해 먹었나 봐. 그때가 그립다. 지금 일제강점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공동체적인 삶이 그립다. 그런 내용이야. 농촌 현실이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일제강점기라서 농촌 혈연 공동체. 혈연, 다시 할게요. 혈연 공동체의 삶에 대한, 저의 삶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 그리고 엔드 뭐냐면 지금 너무 이런 게 없어져가 안타깝다는 그런 시야. 그리고 여기 플러스 감각적 이미지.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시입니다. 언제 국수를 해 먹느냐? 겨울에 눈이 오면 그때 해 먹는 거야. 1년 볼게. 눈이 많이 와서 눈. 계절적 배경이네. 그지?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겨울이야. 산햇새가 벌로 나려먹이고, 산햇새, 산새, 산의새, 별 들판으로 나려먹이고, 계속 내려오는 거야.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래서 새가 자꾸 마을 들판으로 내려오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들어 빠지기도 하면, 이런 날뭘해 먹는다? 국수를 해 먹는다. 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 이게 뭘까요? 이게 국수야. 국수를 직접 드러내지 않지. 국수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안음. 안음으로 끊어줄게. 안음. 그러면 이게 뭘까? 호기심 유발하지.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이게 국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함께 국수 먹을 것에 대한 기대야. 우리 이제 눈이 오면 우리 함께, 이 마을에서는 함께 국수를 해 먹었는데, 이런 기대야. 함께 국수 먹을 것을 기대하는 거야. 한간 애동들은 어둡도록 꽁 사냥을 하고, 애동 누굴까? 아이들이겠지. 아이들은요, 어둡도록 꽁 사냥을 한대요. 꽁왜 잡을까요? 국수의 고명이야. 국수에 먹는, 국수랑 같이 먹는 고명. 재료이지, 재료. 하고, 가난한 엄매, 엄마지, 엄마. 방언, 환경도 방언이다. 방언 사용하면 향토적 또는 뭐라 그래? 토속적이라 그러지. 아이들은 꽝 상냥하고, 엄마들은 밤중에 김치 가재미, 김치를 묻어둔 곳. 김치 움막이야. 그러면 이 김치 가재미도, 김치도 뭐야? 국수의 고명 재료야.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샀어.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고, 구수한 즐거움이래. 이 구수한 즐거움은요, 후각적 심상도 있고, 미각적 심상도 있어요. 구수한 냄새 할때 구수한, 또 구수한 맛.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뜬대요. 지금 국수 먹을 그 기분에 들뜬 거야. 국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거야. 국수에 대한 기대.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야? 이것이 온대요. 이것이 뭡니까? 국수지, 그지? 국수가 온다고. 자, 이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거, 이것은 오는 것이다. 보면 또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두루루룩 내려가가지고, 자, 살이여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뭐뭐 오는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국수가 오는 것이다 하고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 다시 위로 가가지고, 자, 이것은 오는 것이다. 기대하고 있지, 그지? 굉장히 어떻게 친근감을 나타내고, 이거 드디어 우리 국수를 해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것은 이때마다 이렇게 눈이 오고요. 눈이 오고 토끼가 눈구덩이에 빠지고 하는 이런 날에만 항상 우리는 국수를 해 먹었어. 그때 즐거웠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을 공동체 어느 오랜 전통임을 강조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을 공동체의 오랜 전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수지. 자, 여기서부터 우리 간로할게.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 쪽, 양지 따뜻한 곳, 능달, 응달, 자, 약간 그늘진 곳,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에데 가리밭. 뭔지 몰라도 밭만 알면 돼. 이것은 밭에서 오는 거야. 밭에서 메밀을, 요게 메밀밭이야. 메밀밭이고, 에데 가리밭은 대여섯 날 동안 정도의 갈 정도의 대여섯 날 일할 정도 노동할 정도의 넓이의 밭을 에데 가리밭이고, 뭔지 몰라도 밭인데 메밀밭인 거야. 메밀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룻밤 국수 삶는 밤이겠지. 뽀얀 흰 김 속에 접시기 속이름 불이 뿌염 부엌에 산멍에 한 명은 뱀의 한 종류야. 산무의 뱀이야. 뱀의 종류야. 뱀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자, 이것이 국수가 어떻게 해요? 메밀밭에서 재배되어 가지고 부엌에 와 가지고 부엌에 막 소기름 불이 뿌연 소기름 갖고 등잔을 밝혀 놓은 그 김이 나서 뿌연 부엌에서 뱀 같은 우리 국수틀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국수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꾹 누르면 뱀같이 이렇게 루루룩 해 가지고 이렇게 솥에 이렇게 물을 끓는 솥에 이렇게 들어가지, 그지? 그 뱀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국수를 만드는 과정이지, 그지? 밭에 있는 메밀이 부엌에 지금까지 와가지고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밭의 메밀이 국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고, 국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뽀얀 흰김 속에 소기름 불이 붙은 뿌연 부엌, 이거는 국수 삶는 부엌의 풍경이지. 국수 삶는 부엌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뿌연 흰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것은 국수지. 자, 이것은 여기 또 갈라할게. 아득한 옛날이지.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옛날부터. 자, 세월로부터 실비 같은 봄빛 속을, 실비 같은 봄 지나고 타는 듯한 여름 볕속을 지나서 여름 지나고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가을 지나서 봄, 여름, 가을이 지나서 오는 거야. 여기까지 갈래가지고 봄에서 가을까지 메밀이 성장하는 과정, 메밀이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겨울에 우리가 메밀국수를 해먹는 거야. 과정이고, 자,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약간 변형된 반복이지. 변형된 반복이고, 이걸 통해가지고, 옛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의 으듯한 마음을 지나 텁텁한 꿈을 지났어.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덩이
예, 한방눈이 풍풍 쌓이는 어느 하룻밤, 어느 하룻밤이 국수 먹는 밤. 국수 먹는 밤이지, 그지? 국수를 먹는 밤까지. 옛날부터. 옛날부터 이게 전통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변형된 반복법을 통해서, 변형된 반복법을 통해 이게 옛날 옛날부터 마을의 오래된 공동체임을, 오래된 풍습이고 마을이 오래된 공동체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봐봐. 옛날 옛날 한간 여기서부터 옛날 옛날부터 지금 올 때까지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부터 지금까지 옛날 나오면 이건 선화적 분위기야. 선화적 분위기로 지금 옛날 옛날 그 옛날부터 선화적 분위기인데 여기 좀 지울게. 선화적 분위기로 국수를 나누어 먹는 나누어 먹는 오랜 전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눈만 오면 옛날부터 이런 날은 국수를 해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국수를 해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 아베는 자, 아버지지, 그지? 이것도 방언이지. 방언이면 어떻다고? 향토족 또는 토속적. 아들 앞에는요, 새끼 사발이야. 새끼 사발. 그득히 자리에 오는 것이다. 자리에 오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모여 국수를 나눠 먹는 모습이야. 가족이 함께 모여 국수를 나누어 먹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국수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려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는 할머니의 방언. 할머니가 곰의 등에 엎여서 살아났대요. 그리고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넘은 마을까지 들렸다는 집부위에 써가지고 지기침하면 옆에 마을까지 들렸대. 야, 좀 뻥인가지. 이것도 뭐, 먼 옛적 클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온대요. 뭐뭐 같이 지규법이고요. 자, 여기는 이것도 선화적 분위기를 통해서 옛날 우리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옛날 얘기하잖아. 그게 선화잖아, 그지? 그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지? 선화적 분위기로 국수를 나누어 먹는 오랜 전통 을 얘기하는 거야. 전통. 이게 두 번째지. 앞에 게 이게 첫 번째고, 그지? 자, 영탄법이지. 자, 이제 또 표현법이 좀 달라져요. 이 반가운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 그것은 무엇인가? 뭐뭐 그것은 무엇인가? 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지.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고 요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자, 이건 질문 방식이지. 질문 방식이고요. 국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어요. 국수의 의미 확장.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질문 형식, 음문형이지, 그지? 이 희스무리하고 허여물건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이 무엇인가? 슴슴한 건 약간 싱거운 듯한 이런 것. 그것은 무엇인가? 국수지, 국수. 답은 국수다, 그지?
자, 무엇인가? 겨울밤 쩡아리 익은 국수를 좋아하고 누가요? 국수가. 국수가 동치미 국을 좋아한대요. 얼얼한 댕추가루, 고춧가루를 좋아하고요. 싱싱한 삼껌 고기를 좋아한대요. 뭐가요? 국수가요. 국수가. 그래, 이거 뭐야? 동치미, 땡추가루, 고춧가루고 삼껌 고기는 이거는요. 국수와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야. 고명이지. 국수와 잘 어울리는 재료를 국수가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법, 의인법을 써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다, 그지? 좋아하고. 그리고, 자,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 삶는 육수꾼 냄새, 여러 가지 냄새, 후각적이지. 자, 후각적이고요. 후각적 심상들을 총 나열했고, 냄새는 냄새지. 시적 허용이지. 시에서 약간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도 봐준다. 탄수는요, 식초 냄새도 나고, 담배를 피운다 봐. 담배 냄새 나고, 이 식초 냄새 나고, 또 고기 삶는 냄새도 나는 거야. 어디에서요? 국수 삶는, 국수 먹는 방에서 나는 냄새야. 국수 먹는 방에서 나는 냄새. 쭉 열거했지. 열거법이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삽방쩔쩔 끓는 아륵굿 아랫목이야. 아랫목 옛날에 불 때면 그 아궁이 근처에 있는 그 밑에가 그 자리가 쩔쩔 끓었지, 그지? 그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랫목이 뜨끈뜨끈한 방에서 담배도 피고 고기도 먹고 이게 식초도 뿌려가지고 먹나봐. 그래서 이런 냄새가 쭉 나오는 거야.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어젯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 굉장히 이 마을 사람하고 친하다는 거야. 여기도 의인법이지. 뭐가요? 국수가. 국수가. 누가? 국수가.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 고담하다는 것은 꾸밈없고 담담한. 담담한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라는 거야. 뭐, 야, 여기 보면 국수 처음에 눈이 오고 산에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새가 들판에 내려오고 토끼도 눈구덩이에 빠지고 이때 우리는 뭐 해 먹어요? 국수를 해 먹는데요. 국수를 해먹 막 기대가 막 드러나지. 그 국수가 어디야? 저기 메밀밭 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까지 열심히 농사지은 그 메밀을 갖고 와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먹었다는 거야.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그리고 우리 할머니요, 곰의 잔등에서 살았대요. 할아버지는 재채기하면 연말까지 들렸대요. 그 옛날부터 이 국수를 해먹었어요. 이 국수는요, 동치미하고 잘 어울리고요, 고춧가루하고 잘 어울리고요, 삼껌하고 잘 어울리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국수를 먹는 흥겨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근데 일제강점이라 가지고 그 분위기가 없어진 게 안타까운 거야. 그 공동체가 사라진 게 안타까운 거야. 우리 정리해보자. 자, 현대시고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전통적이지. 옛날부터 해먹었던 국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이 나왔다. 감각적 시각, 후각, 미각이 나왔다. 그지? 고향의 그 평안도 그 내가 살던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정겨운 풍경 어떤 풍경 국수를 해먹던 풍경과 그런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애정 자 국수라는 음식을 소재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세계를 재현했고 민족의 전통적 세계를 재현했고 그리고 평안도 방언 많이 나왔지 그 길에다가 순 우리말도 우리말을 감각적으로 구사하여 민족 공동체 정신을 정서를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 보면 1, 2, 3년 되어 있지. 처음에는 국수를 만들어 먹으려는 마을 사람들의 들뜬 모습. 이제 아이들은 상궁 잡고 엄마들은 김치 가지러 가고. 그리고 국수의 재료의 특성에 대한 묘사고. 자, 국수가 깃든 민족의 심성. 민족의 심성 고담하고 소박하다 그랬지. 민족의 심성과 전통적 삶의 가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날 이제 해먹습니다. 공간적은요. 어느 농촌, 평안도 어느 농촌이야. 흰눈이 소담하게 내리는 겨울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뭐 해먹어요? 국수를 해먹죠.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흥겨워요. 면을 뽑고 국수를 삶아 국수를 만들어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국수에 담고자 하는 의미는요. 이게 전통 음식이지. 전통 음식을 통해서 한국인의 뿌리와 기원을 생각하며 마을 대대로 국수를 나눠 먹으며 살아온 역사적 시간을 상상하지. 시간을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요. 곰의 잔등에 엎혀가지고요. 그때부터요. 국수를 먹었어요 하면서 시인은 국수의 맛과 색과 냄새 속에서 예로부터 흰색 흰수무루한 걸 알지 흰색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수수하고 소박한 심성과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요 평안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 그래서 토속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소운 우리말의 감각성이 지닌 민족적 유대감, 일제강점기잖아. 그래서 우리말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보다 우리말 사용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때 소운 우리말 사용해가지고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박하면서 생생하고 풍성한 분위기, 국수를 먹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고 즐겁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나눠 먹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